11번 a제곱 나누기 a4제곱 곱하기 a3제곱을 간단히 하면, 아 이건 이제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뺀다. 빼. 그래서 야 100개 더 크네. 더 크다고. 그러니까 12 빼기 4야. 12에서 4를 빼면 8이네. 8 곱하기 a3제곱. 아 이거 곱하기니까 이제 지수 더하면 되지. 8하고 8 더하기 3. 그래서 A의 11제곱이 된다. 답이 5번이다, 5번. 아이, 아주 간단한 문제였네. 다음 12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X 곱하기 X4제곱. 이거는 여기 1제곱이 생략된 거다. 1이 있어, 이거.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4가 돼. X5제곱이다, X5제곱. 아, 이거 틀렸네. 아, 기억 틀렸다. 자, 니은. 니은의 요 괄호부터. 이것도 1이 생략된 거야. 1이 있어. 그러면 a제곱 곱하기 a를 하면 a세제곱이다. a세제곱. 그러면 앞에 a제곱이 나누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 나누기 a세제곱이네. 야, 이거 나누기인데, 나누길 때는 지수 뺀다고 그랬지. 빼려고 그랬는데 뒤에가 더 큰다. 이게 3이 더 크잖아. 그럼 클때 어떻게 분수로 가는 거지? 분수. 분수로 가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것뿐의 1이다. 그럼 답이 뭐냐? a분의 1이다. a분의 1. 아,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귿, 아 디귿 이거 괄호부터. 이거는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 두 개를 곱해라. 3 곱하기 4. 그럼 12가 된다. 곱하기 a 세제곱 하면은 요거 이제 곱하기니까 두개 더하는 거네. 12 더하기 3. 아15 맞지? 어 a 15제곱. 아 디귿 맞다. 리을, 아 리을은, 야 리을은 이거 제곱을 하는데 마이너스 2도 제곱해야 되고, x5제곱도 제곱해야 되고, y4제곱도 제곱해야 되고, 제곱해야 되는 게 3개야, 3개. 그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두번 곱하는 거야. 플러스가 돼. 그 다음에, x5 곱하기 2지, 10. y는 3 곱하기 2지, 6. 아, 이거, 니들도 맞네. 그 다음, 미음. 미음은 3제곱인데, 분모도 3제곱, 분자도 3제곱 해야 돼. 그 분모부터 보자, 분모. y. 3 곱하기 3이네. 3 곱하기 3. 아, 9가 되네, 9. 아, 그 다음에, 아, 2를 3번 곱, 이것도 2, 3번 곱해야 돼. 2를 3번 곱하면 지금도 6이라고 하는 놈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2 곱하기 2 하면 4고, 또 2를 곱하면 8이야, 8. 2에 3제곱 하면 8이 된다, 8. X 몇 제곱? 2 곱하기 3이 6제곱 된다, 6제곱. 그래서 미음 틀렸어. 8이나, 2를 3번 곱하면 8이야, 8. 답이 그래서 디귿 리을. 아, 3번이다, 3번. 다음에 13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거는 지수 법칙 못해. 왜냐? 더하기잖아, 더하기. 더하기일 땐 지수 법칙 못한다. 그럼 이거 뭐냐, 이거. 3의 세제곱이 2개 있다고.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2야. 요것도 거듭제곱 못하지. 왜냐? 2잖아, 이건 3이고.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지수 법칙을 할수 있으려면은 일단 곱하기여야 되고, 밑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밑도 달라, 밑. 밑이 다르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요게 끝이야, 요게 끝이야. 그 다음에 2번. X제곱 곱하기 X4제곱. 야, 이거는 곱하기니까 지수를 더하는 거지. 2 더하기 4라고. X6제곱이다, 6제곱. 2번 틀렸다. 3번. 아, 이거는 저기 요거 그 괄호부터 풀어야 된다. 요 괄호 풀면은 이거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2. 그니까 2의 10제곱이 된다고. 이걸 또 2의 10제곱 나누기 2의 10제곱이지. 아, 똑같은 거 나누지. 20 나누기 20. 그거 얼마다? 1이다, 1. 아, 3번이 맞네. 3번 답인가 보다. 4번. 4번은 3제곱인데, 요거, 마이너스 3도 3제곱, A도 3제곱, B제곱도 3제곱 해야 돼. 그럼 먼저, 마이너스 3을 3제곱 하면은, 그럼 마이너스도 3번 곱해야 돼. 그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3번 곱해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래서 3을 3번 곱하면 27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7, a 세제곱, b 6제곱이 돼. 그래서 4번 틀렸어. 마이너스가 없어서.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아, 세제곱인데, 그러면은 분모도 세제곱하고 분자도 세제곱 해야 돼. 그 분모 보자, 분모. 분모. 그러면은 b 제곱을 세제곱하면은 b에 2 곱하기 3이라고. 2 곱하기 3. 6이 된다, 6. 그 다음에 a는 3 곱하기 3이지. 9. 아, 그래서 5번 틀렸네. 답이 그래서 3번이다, 3번. 3번.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것은? 1번 X세제곱 곱하기 X4제곱은 X7제곱이다. 이거는 곱하기잖아. 빗도 같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요 지수를 어떻게 해? 더한다. 더하지. 그러니까 3 더하기 네모가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7.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네모에 들어갈 수가 얼마가 되냐? 4네, 4. 4지. 그래서 요거는 4가 들어간다, 4.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은 이건 거듭제곱이지. 거듭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 곱해야 돼. 그러니까 네모랑 4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2. 아, 그러면 나왔네. 네모가 얼마란 얘기야? 3. 3이다. 3 곱하기 4 해야 12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 나누기인데 이건 1이 생각된 거야, 1. 야, 이거는 분수로 안 갔지. 그러니까 나누길 때는 이 지수를 빼야지. 빼야 되는데 분수로 안 갔지. 분수로 안 갔다는 얘기는 뭐냐? 앞에 게 크다는 얘기지. 앞에 게.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 6이지, 6. 6에서 5를 빼야 1이잖아. 6, 그치. 6에서 5를 빼. 그래서 3번은 6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4번은 이건 이제 그 나누기면은 지수를 빼야 돼. 지수를 빼야 돼. 뒤에 게더 크지. 뒤에 게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분수로 내려가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러면은 10 빼기 2네. 10 빼기 2. 10 빼기 2하면 얼마야? 8이지, 8. 8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5번은 X세제곱 나누기 X네모가 12. 요거, 근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얼마야? 20 됐단 얘기지, 20. 요거 Y랑. 그럼 4에다 얼마를 곱해야 20이 되냐? 5지, 5. 그래서 가장 큰 거. 아, 이거네, 4번에. 8. 그다음에 1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지수가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다 계산해 봐야겠네. 1번. 아, 1번은 그냥 곱하기네. 그러면 요 지수를 어떻게 하면 돼? 지수를. 다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3 더하기 2라고. 7다 7. 그다음에 2번은 아, 이거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야겠네. 가로. 그럼 x의 5제곱을 제곱하니까 x는 몇 제곱 돼? 5 곱하기 10제곱 되는 거 10제곱. 나누기 x제곱이지. 아, 그러면은 이거 나누기니까 지수를 빼야 돼. 그 앞에 게더 크네. 앞에 게더 크니까 그냥 빼면 되지. 10 빼기 2. 10 빼기 2라고. 그거 얼마? 8.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x의 지수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y는 볼 필요 없어. x만 보면 돼. x. 그러면은 이건 1에 생각된 거다. 1. 그러면 이거 곱하기니까 밑도 다 같고. 그러면은 지수만 보면 돼. 지수. 곱하기니까 지수 어떻게 하면 돼? 아, 더하면 된다. 더하면 돼. 그 얼마? 6이네. 6. 그 다음에 4번. 야, 이것도 y 볼 필요 없지. x만 보면 돼. 이거 x 지수 구하라고 했잖아. x. y만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x를 세제곱하니까 x 세제곱 되지. x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이네. 자, 곱하기지. 지수 어떻게 더한다. 그래서 어떻게 3 더하기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2. 그럼 얼마? 5. 일단 요거는, 아, 순서대로 하자. 순서. 그러면은 나누기네. 나누길 땐 지수를 빼지. 빼는데 앞에 게더 크지. 그러면 그냥 빼면 돼. 7 빼기 2. 그럼 얼마? 5. 그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 X5제곱이라. 그러면은 X5제곱에다가 또 X 곱하지. 아, 곱하기네? 그럼 지수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된다, 6. 그럼 가장 큰 거. 8이 제일 크지? 8. 답이 2번이다. 2번. 그 다음에 16번. 16번. 아, 뭐 간단히 하려네, 간단히. 아, 이거 간단히. 아, 간단히. 아, 진짜, 간단히. 그래도 이거는 그 아직까지 할 만하다. 나중 되면은 뭐 진짜 막 짜증나는 문제들 엄청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만하네. 제일 간단히 해보자. 그럼 앞에 거 세제곱이다. 그럼 이거 세제곱을 하려면은 요것도 세제곱하고 요것도 세제곱하고 요것도 세제곱하는 거야. 마찬가지. 제곱이잖아, 요거. 제곱. 제곱하면은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그세개다 제곱해야 돼. 자, 조심해야죠. 자, 첫 번째. 그럼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한다.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왔지. 홀수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2를 세제곱 곱하면 8. 2를 세제곱하면 8이야. 2를 3번 곱하면 8이다. 2. 그 다음에 X는 몇 제곱 되냐? 아, 3 곱하기 3이지. 3 곱하기 3. 얼마? 9. Y는? 아, 2 곱하기 3이지. 6.
나누기. 그다음에 2를 제곱해. 2를 제곱하면 4고. 그다음에 x. 이거 1이 생각된 거지? 1 곱하기 2야. 2. y는 2 곱하기 2지. 4. 이제 됐네. 그때 이제 나누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끼리 해주고 x끼리 해주고 y끼리. 이게 이제 거듭 아니 지수법칙은 저기 그것끼리 하는 거니까 밑이 같은 것끼리. 그럼 먼저 마이너스 8 나누기 4를 하자. 요거 계산한다. 이거 그럼 마이너스 8 나누기 4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2. 그 다음에 x 보면은 요거 계산한다고. 요거 계산하면은 나누기니까 지수를 빼지. 빼어 앞에 게더 크네. 앞에 게더 크면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뒤에서 빼면 되지. 9 빼기 2라고 7. 그다음에 y도 나누기네. 나누기일 땐 지수 빼지. 앞에 게더 크네. 그럼 그냥 빼지. 6에서 다 빼면 돼. 그러니까 2. 그래서 마이너스 2 x 7y 답이 2번이다. 2번이 된다. 잘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17번. 다음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것은, 이거 곱하기잖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해. 더해서 7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2에다가 네모를 더해서 7이 나와야 되지. 이거 곱하기니까 지수끼리는 더한다고.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 5지. 5. 5. 5가 된다. 2에다 5를 더해 7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이건 거듭제곱이니까 두개 곱해야 돼.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3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돼? 12. 12.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되냐? 4다. 4. 4. 야, 설마 이거 못하는 놈 없겠지? 시험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시험 봐서 이거 분명히 아닐 거다. 그다음에 3번. 3번은 나누기다. 나누기. 나누길 땐 지수 어떻게 하라고? 뺀다고. 이건 1이 생각된 거야. 1. 나누길 때는 빼는데 이게 분수가 안 나왔지. 분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게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것에 뒤에 거 뺐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모에서 4를 빼가지고 1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모는 얼마? 5다. 5. 5에서 4를 빼 1이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나누기인데 x3제곱 나누기 x9제곱. 근데 나누길 때는 지수를 빼지. 뒤에 게 크지. 뒤에 게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뒤에 게클 때는 분수로 내려가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야, 그럼 얼마 하냐? 6이네. 6. 9에서 3을 빼니까 6. 그래서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거는 6이다. 6.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요게 중요한 요거는 두개 곱해야 되지.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5를 곱한다고. 그럼 얼마? 15. 이게 되네. 그러면은 네모에 들어가는 거 얼마? 3이네. 3. 3. 그러면 가장 큰 거. 6이 제일 크네. 6. 답이 4번이다. 다음에 18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이거는 요것만 보는 거. 일단 요것만 봐. 가로만 봐.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두번 곱. 마이너스도 두번 곱. 플러스 된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돼. 거기 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치? 그 뭐가 되냐? 마이너스 a 제곱이야. 마이너스 a 제곱. 1번 틀렸네. 그다음 2번은 요 괄호부터 먼저 해줘. 그러면 이제 이건 나누기니까 지수를 뺀다고. 지수를 뺀데 뒤에 게더 크지. 뒤에 게더 크면 어떻게 된다? 분수로 가서 4 빼기 3이지. 4 빼기 3. 4 빼기 3은 1이네. 1. 그러니까 a분의 1이 되는 거. 이거는 이거를 a 제곱 나누기지. a 제곱 나누기. 그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건 뭐냐면, 이건 분수잖아, 분수. 이게 분수잖아. 분수니까 곱하기로 고쳐줘, 분수일 때는. 곱하기로 고쳐주면은 a 제곱 곱하기 a가 돼. 그럼 뭐가 돼? a 세제곱이 되는 거지, a 세제곱. 그래서 2번 틀렸어. 이거 틀리게 되게 쉽네. 이거. 분수니까,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로 고쳐줘야 돼. 2번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야, 3번은 그냥 더하기잖아. 지수법칙이 아니야, 이거는. 지수법칙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a 4제곱이 2개 있다고. 그러니까 a 4제곱 곱하기 2야. 2.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2a 4제곱이 돼. 3번 틀렸다. 4번 같이 거듭제곱을 거듭제곱했으면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라.
그럼 거듭 제곱 3 곱하기이지. 6이 되는 거예요. 6. 뭐냐?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라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도 6번 곱해야 된다. 그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플러스 A 6제곱 되는 거지. 아, 4번 맞네. 아, 답이 4번이네. 5번. 5번은 순서대로. 그러면 A 5제곱 나누기 A 4제곱. 나누기니까 지수를 뺀다고. 그 5에서 3 빼면 22. 그러니까 A 제곱이 돼. 나누기 A 제곱이지. 아, 같은 것끼리 나눴지. 그럼 얼마? 1이다. 1. 5번 틀렸다. 0이 아니야. 1이야. 그다음에 19번. 다음 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X 4제곱 곱하기 X 4제곱. 이거 저기 그 밑이 같은 것끼리 하는 거야. 밑이 같은 것끼리. 그러면은 이거 X 4제곱 X 제곱 곱하기 X 아니 X 곱하기 X 4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곱하기니까. 1 더하기 4야. 5가 된다. 곱하기 Y는 이것도 1이 생각됐지. 1. 그러니까 5 더하기 1이 됐니? 5 더하기 1. 그 6. 그 X 5제곱 Y 6제곱. 아, 1번 맞았네. 맞고. 2번. 2번은 지수의 거듭제곱이지. 그러면은 7 곱하기 2지. 그14 맞네. 맞고. 3번은 6제곱 하면 요것도 6제곱, 요것도 6제곱이야. 그러면 X에 2 곱하기 6이야. 그럼 12. Y는 3 곱하기 6이지. 18. 아, 맞네. 3번도 맞고. 4번은 나누기지. 나누길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앞에 게더 크지? 앞에 게더클 때는 어떻게? 그냥 빼면 된다. 10에서 5 빼는. 그러면 X 몇 제곱? 5제곱. 아, 4번 틀렸네. 4번.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세제곱이면은 분모도 세제곱하고 분자도 세제곱해. 이거 마이너스도 세제곱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X5제곱 세제곱하면 X15제곱. Y는 제곱을 세제곱하지. 그럼 얼마? 6제곱. 아, 5번도 맞네. 답이 4번이다. 4번. 다음에 20번. 다음 중 계산 결과 다른 하나는 3의 제곱을 세제곱한다. 거듭제곱이지. 그럼 3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3의 2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냐? 3의 6제곱이다. 2번. 나누기네. 나누길 때 어떻게 하라고? 지수를 빼라고. 그러면 3에 12 빼기 2지, 12 빼기 2. 그럼 얼마다? 3에 10제곱. 그럼 답, 그러면 이게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3번 보자. 3에 세제곱 곱하기 3에 세제곱. 이거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3에 3 더하기 3이다. 그럼 얼마? 3에 6제곱. 아, 그러면 2번이 답이겠네. 그다음에 4번 보자. 3에 2제곱 곱하기 3에 2제곱 곱하기 3. 3에,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되지. 그 3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얼마다? 3에 6제곱이다.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잘 나. 이건 지수 법칙 할수 있냐? 못해. 왜냐? 더하기잖아. 더하기면 지수 법칙 못한다. 곱하기나 나누기를 때할수 있는 거야. 거듭제곱이나. 그러면 이거 지수 법칙 못해.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3의 5제곱이 몇 개라고? 3개라고. 3개. 3개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잖아. 3의 5제곱이 3개라고. 3개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3개니까 곱하기 3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수 법칙 할수 있지. 3, 3. 밑이 같잖아. 이건 1이고. 그럼 3의 몇 제곱? 6제곱이다. 5 더하기 1이니까. 중요해, 5번.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좀 쉬었다 하자.